한국 유학에 관심이 있는 태국 학생 70명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대와 부경대 등 5개 대학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은 태국 학생들을 부산으로 초청해 입학설명회와 문화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을 찾은 태국 학생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에서 온 학생들이 유엔 기념공원 곳곳을 누비며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이곳저곳을 관심 있게 살핍니다. 스스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해온 태국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이수하고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로 태국 교육부의 공개 모집을 통해 현재 한국교육원의 추천을 받아 선발됐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의 공동 입학 설명회를 통해 맞춤형 입학 컨설팅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던 부산 지역 탐방은 학생들에게 오래 기억될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부산대를 선도대학으로 부경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신라대가 함께하는 부산권 선도대학사업본부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외국 유학생 유치 사업을 현재 한국교육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태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의 유학 초청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